안녕하세요. 다현맘 준입니다. 오늘은 생후 10주에서 15주차 수유 시간표를 들고 왔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생후 7주에서 10주 수유 시간표와 비교해보면 횟수가 한 횟수 줄었고요. 그 시간표에서 6번, 7번에 있던 시간이 합쳐져서 마지막 수유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간표를 보면 이렇게만 먹고 자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드시죠? 근데 저희는 진짜 시간표를 주수별로 맞게 지켜오면서 이 시간대로 아기가 먹고 자줬어요. 여러분들 도 아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유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먹고 통잠을 자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간표대로 먹여주세요. 중간에 아기가 깨거나 아니면 아기가 잠을 많이 자서 낮잠 같은 경우는 또 길게 잘 때가 있으니까 시간표대로 안 지켜질 때가 있다고 문의를 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그래도 시간표가 되면 먹였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일찍 울 때는 조금 달래보고 안 되면 수유를 했고 자고 있어도 자고 있는 아기를 깨워서 수유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 수유 시간표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새벽에 한번깬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번 수유를 했었는데 그게 60일 전이었거든요. 생후 60일 전에 그랬었고 생후 60일이 지나고 나서 100일에서 110일 사이에 저희가 원래 엎드려 재우던 아이를 똑바로 눕혀 재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기가 새벽에 한 3, 4일을 연달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려 잘 때는 뭐로 반사가 있어도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통잠을 잘 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엎드려 재우는 거를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똑바로 재우기 시작했더니 이제 팔이 막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런지 새벽에 연달아서 한 진짜 3, 4일을 깨서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또그 시기가 지나니까 똑바로 누워서도 통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 시기가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던 시기라서 똑바로 눕혀 재워도 뒤집기를 해서 아기가 다시 엎드린다든지 엎드려 자다가도 똑바로 누워 잔다든지 이제 그게 가능한 시기여서 약간 그때가 원더빅스라고 부르는 건가요? 새벽에 조금 깨서 고생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고 저희 아기는 10주에서 15주 시간표도 굉장히 잘 지켜줬고 잠을 잘 자줬어요. 대신 저희는 10주에서 15주 시간표 끝물에서 아침 수유 시간을 아침 7시 대신에 8시로 바꿨고요. 전체 시간표를 1시간씩 미뤘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가족 스케줄 따라서 아침 7시에 기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아침 7시 대신 8시로 바꾸시고요. 그 뒤에 있는 시간을 전부 다 1시간씩 미루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8시 시작하면 밤 10시에 끝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간표를 잡고 수유를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새벽 수유를 하고 계신다면 새벽 수유를 끊으려면 3주에서 6주 사이 시간표에서 7주에서 10주 사이로 넘어오는 그 시간표를 먼저 거치신 다음에 이 시간표로 오셔야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앞전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새벽 수유를 어떻게 끝냈는지, 어떻게 그만뒀는지 보고 참고하셔서 새벽 수유를 끊으신 다음에 이 시간표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시고요. 제가 만든 영상이 육아를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